신대방역에서 아주 가까운 여기도 한 200m 정도 거리 될 것 같아요. 지상층 원룸입니다. 가격은 500에 40이었는데 500에 38까지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500에 38까지는 가능하고 관리비 8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방이 크지는 않죠. 이게 200m니까 200m 정도 될 거예요. 자막으로 표시할게요. 거리가 가까우니까 여기서 이렇게가 2m가 조금 넘습니다. 2m가 조금 넘어서 이제 매트리스 하나 겨우 딱 들어갈 크기. 여기서 이렇게는 2m 40. 그리고 또 요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요 공간이 또 신기하게 따로 있네요. 화장실 공간은 그냥 막 크진 않아요. 변기 볼 때 조금 불편하게 돼. 너무 붙어 있다. 화장실에 창문은 있고.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기서 가까울수록 비싸집니다. 새 집일수록 비싸지고 넓을수록 당연히 비싸집니다. 그래서 아마 요 집도 제 거 유튜브에 제가 A급이라고 올렸던 그런 집들하고 방 크기 정도만 보면 크기만 보면 되게 볼품 없고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를 거예요. 근데 위치가 이제 중요하니까. 그래서 저는 항상 10분 정도 거리까지는 제 기준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한 1km까지는 방을 많이 올립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역에서 항상 거리가 10분 거리인가요? 5분 안쪽 거리들 방 좀 올려주세요 해서 올리지만 몇 개 이제 지금 뭐 올릴 거예요. 몇 집. 근데 그래요. 5분 안쪽만 찾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100에 3명 정도? 그 정도고 나머지 100에 90명 이상은 보통 10분까지 괜찮다.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넓이, 연식 뭐 그런 거 다 따져서 좋은 걸 보여달라 이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집들을 제가 잘 안 오게 되고 안 올리는 거지 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집에서 한번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곳까지 거리를 한번 측정해보고 아 나는 몇 미터까지는 걸어서 괜찮겠다 그거를 정해서 오시면 더 효율적으로 방을 볼 수 있을 겁니다. 일단 여기는 여기서 아주 가까운 집이기 때문에 채광은 괜찮고 크기가 조금 아쉽다. 여기까지입니다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